시청자 여러분들은 한우의 등심과 안심, 채끝 등 여러 부위 가운데 어느 곳을 가장 좋아하시나요? 농촌진흥청이 한우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한우의 맞춤형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. 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우 암수에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 선발한 한우 보종 시수터입니다. 농촌진흥청이 등심과 안심 등 10대 분할육 유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유전 능력이 2배 정도 향상된 맞춤형 시수소를 개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개량 성공으로 특정 부위를 발달시킨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시 말해 등심을 많이 생산하고 싶으면 등심 생산 유전 능력을 가진 정액을, 안심을 많이 생산하고 싶으면 안심 생산 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골라 수정하는 겁니다.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를 생산할 수 있어서 좋고 농가 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등심 중량 유전 능력이 우수한 시수소의 정액을 사용하면 기존 한우보다 등심 생산량이 4kg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안심과 채끝, 양지 갈비 등 10개 부위별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맞춤형 한우 생산이 가능합니다.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의 이제 능력이 공개됨에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를 뭐 안심이나 등심을 특별하게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네, 그런 그 정액을 선택해서 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기술 개발로 그동안 체중이나 육질 위주로 사육해오던 한우 농가의 정액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한우의 개량 형질 다양화로 농가마다 차별화된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TJB 연규양입니다.